아끼는 편이잖아요, 한담이 마담님은. 이렇게 약간 지금 이제 도움을 받고 있으시죠? 네네. 정말 이게 저는 친정 엄마의 도움도 받아봤고 시어머니의 도움도 다 받아봤어요. 근데 부모님이랑 이게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산다 그러면 그냥 입을 다물어야 돼요. 정말 친정 엄마도 힘들고 시어머니도 힘들어요. 그렇죠. 다 힘들어요. 어른들이랑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냥 입 다물고 귀 닫고 눈 감고 모든 육아를 그냥 어머님들의 방식대로 맡겨버렸어요. 네. 근데 우리 딸은 안 그래요. 아니 근데 자기 주장도 해. 그럴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육아 스타일이 육아 스타일이 정말 달라요. 세대가 맞죠.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진짜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싶은 말이 막 역까지 막 올라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참아야지. 참아야죠. 참아요. 네. 바뀌었는데. 현명한 거지. 그래야지 맡아주세요. 그래야지 나 바쁠 때 손을 벌릴 수가 있어. 맞아. 나도 누군가 맡기면 이제 나한테 말하지 마. 딱 그거 막 어쩔 수 없이 봐줘야 되면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 안 되는 게 있어요. 아가 밥을 잘 안 먹으면 빳빳하고 그러면 물에 말아가지고 그럼 안 그러면 입에 짝짝짝 씹어가. 땀내가지고 먹인다고. 그럼 못 잡기인데 할매들이 그러면 며느리가 보기 좋겠어요? 그거 안 맡겨야지. 할매가 당뇨가 있는지 뭔 병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옛날 할매들은 다 씹어서 먹여. 다 씹어서 먹여. 고기도 막 아씨가 있는지 없는지 앞니로 딱딱딱딱 그래서 먹인다고. 제가 그 손으로 고기를 찢어서 먹였다가 요걸 바가지로 먹었잖아요. 요거인데. 한 10만 원씩 먹었어 요걸. 요거인데. 요즘 손안 되지. 그래서 왜 하냐고 하겠어요. 물론 손도 씻었죠 제가. 미리 사전에 손 씻었는데. 이빨에 씹어서 먹여도 아무 말도 안 할 정도도 돼도 안 해야 되는데 그거를 엄마 비위생적이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빨빨이 있잖아요 우리 손자 했던 거. 그 빨빨이를 이제 물었다 잠시 보관하고 놓잖아요. 그 먼지가 묻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입으로 쪽쪽 빨아갖고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입으로 쪽쪽 빨아갖고 줬어요. 아, 그 전문지를. 빨빨이를 빨아갖고 줬더니 물렸더니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날 수밖에. 아니, 애기 입장에서 나는 깨끗이 해서 준 건데 그거 담배도 안 피워요 저는. 아니 근데 저도 서분래 선생님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니까 너무 지금 공감이 가요. 왜냐하면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 게 첫 번째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키워도 본전 못 찾는 것처럼 내 몸 쓰시고 아픈데 그거 말도 표현 못하고 아이가 잘못되면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또 아무리 키워도 엄마가 이래서 엄마 그러지 마, 엄마 이렇게 하지 마 이런 게 생기고 엄마한테는 무조건적으로 굉장히 만만하니까 엄마한테는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딸한테 네가 딸 자식 낳으면 맞게 생각하지 마. 저는 처음부터 선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도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못할 것 같아요. 잘못하면 내가 잘 키운다 할지라도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당연히 생겨. 손주는 키워줘도 본전도 안 돼. 본전도 안 된다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데 좀 알라. 아이고 그런데 뭐 그거 본전 안 되는 거 대를 넘어가면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 본전 안 되는 거 대를 넘어가면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알라를 키울 때 세 살까지 이렇게 딱 크면 아무리 내가 이뻐하고 해도 딸이 있잖아요. 지 새끼 새끼만 새끼인 줄 알고 애미는 맞아요. 지 데리고 놀다가 어디서 넘어졌든가 아를 데리고 자다가 열이 난다든가 그러면 딱 뭐라 하느냐 뭐 엄마! 이래. 애 안 보고 뭐 했어? 애 안 보고 뭐 했냐고. 맞아 그래. 딱 그런다니까. 보면서 나는 그 아이를 보면서 깔깔깔깔하면서 너무 행복해. 난 그 이해해요. 왜냐면 이쁠 거 아니에요. 이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육아까지 그렇게 행복하게 하는 분까지는 오케이. 나는 못할 수 있지만 이해한다. 근데 아까 육아만 하는 게 아니라 빨래, 살림, 설거지, 원래 그렇지. 청소 원래 이걸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사를 다 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저는 그래서 그걸 다 못하고 저는 매일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엄마가 아기를 봐주시면 일하시는 분을 어떻게든 제가 해서 살림을. 그렇게 시스템을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한테 다 맡길 수가 그럼요, 없어서. 맞아요. 그것도 현명한 그 왜냐면 제가 나가서 돈을 버니까 그 돈을 가지고라도 이렇게 살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형편이 안 되면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지금 형편이 안 되면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육아까지만 해라. 나머지는 애들이 하게 해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는
내 딸이 이제 힘들면 엄마 일하는 사람을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불러라. 그렇지, 한 번에서 두 번. 그 얘기예요. 예, 예. 그때 좀 쉬어라. 그러면 야, 그 돈이 얼마냐? 그렇지. 그러니까 딸 생각해서 자식 생각해서. 그 돈을 차라리 날 줘라 그래요. 자기는 할 수 있다. 그냥 힘들어도 그냥 참고. 아직 젊은 할머니라서 네. 그런가 봐요. 근데 이제 진짜. 우리 아이폰도 이제 아무리 이제 좋다고 하더라도 하다 보면은 사람인지라 힘들지. 중간중간에 좀 쉬고 싶고 힘들 때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손자가 너무 이쁘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하셔도 저희 엄마도 제가 얘기했지만 집안일을 다 하셨어요. 네. 왜냐면 애기 거 그렇다니까. 난 못 맡겨요. 자기 그래, 다 빨고 음식 다 하고 네. 그리고 일하고 오니까 저 제 것도 밥 다 하고 그러니까 네. 끝내 2년 만에 제가 너무 아름답게 디스크 수술을 선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크 수술하러 가셨어요. 디스크 걸리게 해놓고 수술해주는 게 뭐 효도라 그 얘기를 제가, 해요. 아니 그러려고 그런 건 그게 아니라 안어법으로 얘기한 거죠. 반어법으로. 아는요, 자기 애기는요, 한 3살, 4살까지는 자기가 키워야 됩니다. 맞아. 왜 그런가 하면 그 모든 인성이 그때 딱 되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그때 키워야 좋아지죠. 돼. 그러니까 그 애들 인성이 그때 딱 되는데 엄마 손이 필요할 때 해야지 학교 다닐 때 완전 은퇴하고 집에서 일하는데요. 살림하, 집에 한다고 하고. 근데 그건 안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은 저는 진짜 죄인 같아요. 왜냐면 죄인이지 뭔 소리예요. 아 진짜 4명을 맞아. 4명을 장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근데 저희는 사실 장모님하고 같이 살면서도 장모님 저희 애를 좀 맡아주세요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저희랑 같이만 살아주십시오. 그게 그거지는 애가 있으면 그게 엄마가 다 달라고 그래. 그래서 형준이 형 같은 케이스는 예를 들어서 말 잘못했다가 뭐, 완전히 엄마가 집이 지방이고 딸 집이 서울에 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때 분당에서 수지 살았었고 저 집 상 저쪽 그 석관동이에요. 석관동. 보통 보면 요 옆집 보잖아. 장모가 왔잖아 집에. 그럼 장모가 더 힘든 거야. 오니까 그 집을 청소하는 거예요. 저는 맞아 맞아. 별이가 우리 아내는 석관동에 갖다 줬다가 저녁에 또 데리고 왔다가 새벽에 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장모님도 힘드셨겠지만 장모님이 와가지고 우리 집을 다 청소하는 것보다 당신 집에서 애를 보는 게 그나마 더 낫다는 얘기지. 집도 가깝잖아요. 그렇지. 가까운데 왜 와가지고 딸 청소 다 해주고 밥 다 아니 그거는 저기 성격이야. 해주고 싶으신가 봐. 성격이 그건 자기가 다 해야지 남한테 못 맡겨서 불안해서 내 집에 있는 거 그러니까 싫어해. 지가 다 키워야 되고 청소 다 해야 되고 아무도 못 오게 하고 일하는 사람도 못 오게 하고 혼자 다 하려고 그러고 그 성격이야 그건 성격이에요. 성격. 살림을 좀 도와주시지 그러셨어요. 아 저는 살림을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어쩜 좋을까. 저는 뭐 세탁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돌리는 것도 모르고 전자를 못 배워요 한 달전이면. 아 그걸 뭐하러 배워요 그거를. 할 방법이 없는 거야. 뭐 요새 건조기도 갖다 놓고 뭐 나보고 건조기 돌리려는데 뭐 네. 나는 건조기를 왜 돌려? 배울 마음은 없어도 건조기 마음이 없어. 본인이 들은가? 건조기 속으로. 그러니까 좀 일머리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눈에 일이 안 보여요. 집안일이.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제 머리는 있을 것 같아. 저희 엄마는 저랑 너무 다르게 그냥 일을 막 싹 잘하시는 그 자리에서 다 하시고 없는 일도 막 찾아서 하시고 만드셔서 하시고 막 그런 스타일이라 옆에 있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연로하신 엄마한테 죄송스러워서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이제 그만하시고 좀 쉬세요 이랬는데 저희 엄마가 딱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여기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만 주어도 우리 딸이 그만큼 안 움직여도 되는데 뭘 움직여도 되는데 내가 이거 하나 못 하겠냐고. 네, 제가 그 말을 듣고 아 이게 엄마의 사랑이구나 딸에 대한 성격이시다.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근데 자기야 이걸 알아야죠. 이런 사랑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젊은 사람들 이야기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데 자기가 엄마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면은 듣는 옆에 있는 엄마는 너무나 부담스러워. 왜냐면은 나도 애들 키울 때는 그 걸레 그런 거 애들 굉장히 청결해야 되고 또 기어다니면 다 입에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걸레 들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기 싫어서 못하고 그다음에 기운 딸려 못해. 근데 이제 엄마가 도와주든지 엄마가 도와주든지 뭐 시어머니가 도와주든지 이런 분들 자기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엄마가 모든 걸 너무 완벽하게 하고 음식 다 해준다? 그럼 그게 사랑이다? 사실은 엄마는 뼈가 삭는 거야. 뼈가 삭는 거고
정말 죽지 못해 하는 거야. 맞아. 자식들은 그거를 알아야 돼. 법으로 정하자고요. 법으로 정해서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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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침 설거지까지만 할까? 빨래는 있어도 이렇게 막 밟고 지나가는 걸로 이렇게. 그거 건드는 순간 법적으로 제재하고 그래. 그렇지. 벌금 이거. 세 명 이상 난 사람은 벌금이 아니라 부모님께 일단 집행유예는 훈련하지 못하도록 한 2, 3년. 자, 일단은 우리가 몸 힘든 걸로도 지금 두 분이 안 맞았었단 말이죠. 네. 거기까지는 하지 마라. 배가 좋아서 하는 거다.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부딪힐 부분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어떻게 장을 매일 보냐. 장 보러 갔나. 매일 보는 거 아니라니까. 아니, 장도 어저께인가 장을 보고 갔던데 오늘 또 와야 돼? 그때 장 그 로운이 건 안 봤어. 여보 이거 담아봐. 망고 로운이 망고 좋아해. 잘 익은 걸로 저기 좋은 걸로. 망고? 어, 세 개. 야, 이 귤이나 키위 사는 게 낫지 않냐? 아니야. 로운이 망고 좋아해. 이거 세 개 담아 여보. 그냥 어쨌든 로운이. 망고가. 로운지는 며칠 전에 먹었어. 망고가 7,900원이고. 7,900원. 키위는 5,900원이고, 감귤은 6,900원. 논 키 잘 안 먹더라고. 그냥 가격만 얘기한 거야. 별 뜻은 없어. 손주한테 뭐 먹인다고 싼 거 먹인다고. 또 뭐 살 건데? 어? 논이 콩나물. 콩나물? 응. 이거? 어, 큰 거, 큰 거. 이거? 큰 거. 논이 콩나물 좋아하지. 그럼 작은 거 사. 큰 거 있으면 그냥 냉장고에다 그냥 싸놓고 있으면 그냥 썩어. 아, 그냥 콩나물밥 떠먹어. 그러면 되니까 큰 거 사. 무조건 비싼 거, 와이프는. 손자가 먹을 거. 할머니가? 네, 무조건 비싼 거, 좋은 거. 네. 아, 왜 좀 너무하시네. 또 매운 거 같아. 볶기! 야, 빨간 거 먹고 싶은 거지. 진짜 뭐. 빨간색 좋아하시네. 먹는 것까지. 할머니는 왜 그래? 그것도 먹고 자기 먹고 싶은 거 아니야? 내가 떡볶이 하나 살라고 그러는데. 저렴한 걸로 사. 저렴한 걸로 사. 나는 저렴한 거, 손자는 비싼 거. 아이, 서운해. 저 사모님이 저거는 일부러 그러시는 거야. 약 올리려고. 약 올리려고. 그렇지, 이제. 저렴한 걸로 사. 그거는 제일 저. 제일 싼 거 하나. 그래, 그거 하나 사. 응, 그거 하나만 사. 그거 하나만 사. 너니 고기 사러 가자. 고기. 사장님, 이거 소금이. 소금이. 어? 한우? 국거리로 이거 좋은 걸로 주세요. 좋은 걸로요? 네. 야, 이리 와봐. 여기 수입산 있잖아. 수입산이나 한우나 지금 애가 아니야. 무슨 맛을 알아? 아니야, 이거 좋아해. 야, 아무거나 이거 좋아해. 다 고기인 줄 알지. 야, 나도 몰라. 한우하고 수입산 갖다 주면. 안 그래, 다 먹다가. 야, 요새는 수입산도 있잖아. 부드럽고 많고 맛있고 좋아. 저 수입산하고 바꿔치기에도 엄마 모를 텐데. 애기가 뭘 알아? 애기도 모르고 와이프도 모른다. 야, 그럼. 나는 여기 매장에 가끔 오지만 한우가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맛은 다른데 가격 차는 엄청 납니다. 그러면 그렇지. 나도 이왕이면 아주 손자로 태어날 걸 그랬다. 누군가의 손자로 태어나셨었지. 아, 웃겨. 나도 이왕이면 아주 손자로 태어날 걸 그랬다. 애기 거 살 때는 제가 그렇게 사요. 왜냐면 애기가 어떤 걸 반응을 일으킬지 모르잖아요. 괜히 또 우리는 좀 살 때 좀 저렴한 거나 그런 거 먹어도 일단 그래도 애기 위주로 먹일 거는 제가 좋은 거로 살려고 해요. 로니가 먹는 달걀 한 김에 필요한 거 사야지. 너무 웃겨. 쇼핑이 손자를 위한 쇼핑이지. 나는 그냥 들러리예요. 아니 같이. 이것도 살 때 남았어? 기저귀. 가격 차이가 두 배. 와, 로니 치즈. 네, 치즈. 일단 뭐 살림을 다 해주시네. 10만 원 나오는데. 금방이야, 진짜. 금방이지. 풀만 샀는데도 희한하게 10만 원. 진짜 너무 많이 받아요. 카드는 누구 카드야? 저게 문제구나. 그건 저거지, 내 카드지. 뭐야? 우와. 말이 안 돼.
내 카드지. 뭐? 어. 할머니 카드. 아니 저기 애들 카드가 아니고 우리 카드라는 거야? 어. 지금 저기 와서. 어. 우리 딸내미가 쓰라고 카드 안 줬어? 아 이따가 가서 얘기하고 나중에 또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 이거는 전부 다 저기 손잡고 샀는데 딸한테 카드를 달라고 그래서 그 카드를 써야지 왜 우리 카드를 써 또. 아유 다 그냥 그렇게 저렇게 하는 거지 그걸 그렇게 맨날 따지냐. 수고하세요. 네. 따져 따지기는 지금 이거는 저기 딸한테 카드를 받아서 샀어야지. 내 아 카드 빨리 그냥. 나가기나 해 얼른. 내 카드를 또 응. 본가? 아우. 어 목소리 톤 달라진 거 그렇게 따지냐. 수고하세요. 야, 저 할머니가 서문여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고 계시네.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그 황혼 육아하는 것 때문에 해줘서 딸이 저한테 용돈을 주고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어떨 때는 제가 장 볼 때 제 카드로 사요. 사고 들고 와서 그냥 반찬도 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누가 사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상관 있어요. 상관 있지. 상관 있지. 여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제 당신 영수증 좀 봐봐. 어? 아니, 나는 한 뭐 한 5만 원 나왔는지 알았는데 지금 뭐 10만 원이 넘어갔어. 아우, 저 장 한 번 보면.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산 거야. 지금 보면. 맞아. 여기 내가 보니까 우리 거 산 거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뭐 저기, 뭐 로우님 손자 먹을 거 하고 뭐 이것저것 다 사가지고. 아니, 이런 생활용품은 내가 볼 때는. 어? 딸한테 좀 청구를 해서 딸 카드를 썼어야지 나는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지. 왜냐면은 생활비도 적은다나 우리는 지금 이중 살림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이중 살림하고 있는 거야. 아니 어떨 때는 우리도 긋고 어떨 때는 시승이도 긋고 그런 거지. 어떻게 맨날 같이 사는 가족인데 네 거 내 거 그렇게 따지고 사냐. 그리고 가족이 맨날 맨날 자기가 먹는 게 다 노은이가 장봤대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있잖아 생활비도 이제 빠듯한 마당에서 그래도 딸 자식이니까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고 노은이 더 좋은 거 먹이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나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라 그런지 좀 그렇잖아 찜찜하다. 아니, 자다 그런 말 하는 게 추잡스러워요. 지난번에 좀 쪼잔해 보이고. 아 왜 나 쪼잔이야.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의 규모가 있잖아. 옛날처럼 넉넉하면 그냥 팍팍 쓰고 뭐 그러지만은 근데 당신은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어 그냥. 당신은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어 그냥. 걔네가 내도 될 자리인데 그냥 먼저 가서 카드를 긁어버리고 다 손자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그냥 내 거를 긁을 때는 그냥 내 거를 그냥 막 긁어버리면은 그거는 좀 무리가 아니라 내가 오바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몇 십만 원짜리 큰 걸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내가 맨날 오바한다고 그러는데 나 안 그래 여보.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런 거지. 나는 꼭 필요할 때만 넣는 거야. 그리고 이거 그리고 자세히 보면 내가 필요한 게 더 많아. 애기 거 몇 개 되지도 않아. 이런 데 한번 이거 숨어가지고 이렇게 그걸 그러냐? 아유 아내가 진짜 남편 마음을 너무 몰라주시네. 그러니까 스타일이 손이 좀 큰 편이라 그냥 막 써요 그냥. 아 옛날에 중고도 다 갖다 팔고 이랬는데 돈 귀한 줄 알아야지 뭔 소리야. 맞아. 그러니까 손자를 위해서는 안 아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아, 그러면 나중에 뭐 손 빨고 앉았을래요? 아 다 그러니까. 키우고 나서. 안 돼. 차라리 나가서 벌면은 그게 덜 낫지. 여기서 맨날 육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니, 이중 삼중으로 돈만 쓰고 돈이 나가지 않는다니까. 내가 고안해서 잘 적당히 쓰고 있다니까. 최저임금만 해도 벌써 180, 200이 된단 말이야. 당신 같은 고급 인력이 나가서 일을 하면은 그 돈이 얼마야. 그 여기 이 시간에 애한테 이렇게 맨날 같이 놀면서 어? 묶여있느니 나가서 벌어도 그 정도는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자기야, 내 같은 최저력 나 같은 아줌마는 나가면 병원비가 더 들어. 허리 디스크 있는 아줌마 환자를 누가 써주냐? 그냥 여기서 아기를 이렇게 돌보고 하는 게 전력하고 돈 버는 거야. 다른 사람은 막 병원비가 더 들어. 그럼 아마 병원비 디스크 수술비만 몇 백만 원 나올 거야? 나왔어. 소은이 엄마. 큰데. 표정이 왜 그래? 어 왔어? 아니야?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창준 씨 딸 김현진입니다. 조카 봐야 돼가지고. 아, 작은 딸. 작은 딸. 진짜 딸. 온 집안이. 다 모이는구나. 로운이 보려고. 그러니까요. 치킨 사왔어? 응, 치킨 사왔어. 아, 그래, 치킨이나 먹자. 왜 치킨 또? 엄마는
아빠 밥 안 해줬어? 아니야, 나 밥 해주지. 내가 아빠를 왜 굶기냐. 그래, 내 거는 안 먹었다. 그새 꼴질 아니야, 또. 민준아. 아, 엄마가 말이야, 아까 마트를 갔거든? 그때 내 거는 한 개도 안 사고 모은 것만 그냥 잔뜩 샀어. 샀는데. 그러니까 네가 들어올 때 닭 한 마리만 사갖고 와라. 알았지? 그래. 자, 로운이 자니까 이제 우리끼리 좀 편안하게 좀 먹자. 야, 오늘 너무 지친다, 오늘 하루가. 왜? 무슨 일 있어? 오늘 엄마가 아빠 잡으러 갔다 왔잖아. 어디요? 어? 대학까지, 글쎄. 아빠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간다고 나가는 거야. 또 알고 봤더니 글쎄 살사 춤을 추고 있는 거야. 나왔다. 살사? 어. 어디서? 어디서기는 살사 학원에서. 살사 어. 그것도 엄마 땡땡이 마저도 가져가고. 저 표정이 진짜 너무 행복해 보였어. 맞죠? 너무 힘드니까 잠깐 쉬어서 내 인생을 뭔가 이렇게 새로운 활력을 넣기 위해서 간 건데 그게 뭐 잘못되냐? 응? 엄마도 힘들어. 엄마 도망 안 갔잖아. 그래, 도망가. 그래, 나는 도망간 적이 없어. 엄마는 도망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를 진짜 동상처럼 지켜. 나는 저 광화문에 있는 서점장 동상과 같은 여자야. 그러니까 나는 서점장 동상과 같은 여자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멈췄어, 야. 아, 근데 내가 뭘 잘못했냐? 나는 그냥 내가, 어? 아빠 그럼 안 돼. 나중에 내 애기도 봐줘야 되는데 그렇게 무단히 탈 거야? 나중에 내 애기도 봐줘야 되는데 그렇게 무단히 탈 거야? 그러니까 딸들은 참 희한하다. 당연하게 생각해 저거를. 어떻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나중에 내 애기도 봐줘야 되는데 그렇게 무단히 탈 거야? 맑은 하루에 날벼락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아무래도 가족이다 보니까 조금 더 진짜 사랑으로 돌봐줄 것 같고 그래도 제 자식을 아끼는 만큼 엄마도 똑같이 제 자식도 아껴줄 테니까 맡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벌써 맡길 생각을 하다니. 야. 아니 왜 언니 얘기만 봐줘? 내 얘기도 봐줘야지. 나도 똑같이 네 얘기도 봐달라고 그 나중에 해놔면은? 응. 내 얘기는 더 이뻐서 아빠가 더 봐줘야 돼. 공짜로? 당연하지. 돈을 줘야지 봐주지. 아니 가족끼리야. 이거 가족 사업이야. 아빠 돈 받을 수가 없어. 그게 저렇게 된다니까 진짜. 잘 보세요 정성호 씨. 와. 한 명을 시작하면 이제 야. 여덟 명이 됩니다. 인생 다 가버린다. 이거 가족 사업이야. 아빠 돈 받을 수가 없어. 이것도 엄연히 노동을 하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그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줘야지. 니네 돈 키우다가 그냥 지쳤는데 또 손자들까지 이렇게 몇 명까지 보라 그러면 아빠는 뭐 어떻게 그 체력을 감당하느냐. 그나마 돈을 준다면 그 돈 맛에 내가 힘을 내서 일을 할 수가 있지. 자식들의 나한테... 자식이니까 아빠가 돈 안 받고 봐줄 수도 있지. 그래. 딸 많이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아유 그래 얘네들이 알아서 다 계산을 해주겠지. 어떨 때는 또 안 주면 또 어때. 어머. 어머. 뭔 소리야. 아빠는 그럼 나한테 돈 받고 싶어? 얘기하면 누가 얘기해? 아, 당연히 받아야지. 그것도 신성한 노동인데 당연히 받아야지. 나도 나름대로 고급 인력이야. 얼마? 어디 가서 나 일하면은 야 나 지금 몇백씩 받고 있는데. 이제까지 키운 게 얼만데. 얼마를 받고 싶어? 나한테? 야 저걸 몰라? 그러면 안 되지. 얼마나. 이거 근데 미리 금액 정하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얼마면 된다는 건데? 100만 원. 에이 저거. 더 받아야지. 약하다. 적은 거야 100만 원. 매일 받으면. 100만 원. 아빠 내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 100만 원을 요구하는 거야? 아이고 월급이 네 얼마인지는 뭐 나는 모르지만은 네가 나중에 또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도 100만 원은 받아야 되지 않냐? 어차피 그래봤자 네 자식 입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 그 돈. 그럼 그래. 자식으로 다 들어가는 거를. 무슨 애기가 100만 원치를 먹어. 어쨌든 내가 나한테 돈을 못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쨌든 그 얘기는 할 필요 없어 그러면. 자기만 달라고. 너는 그냥 저 애 나면은 그냥 네가 알아서 키워. 엄마하고 같이 해야 되지. 엄마하고 누가 좋아한다? 엄마하고 누가 좋아한다? 그럼 엄마는 돈 줘야겠다. 오. 좋아서 하는 거니까. 나겠어. 그럼 엄마는 돈 줘야겠다. 뭔 소리야? 난 안 주고 엄마는 주고.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엄마는 맞아 맞아 적으로 나 도와주면서 고마운 야, 마음이 생기는데 직업에 관한 마인드 주간에 도망갔어 도망갔어 그치 그치 내 마음을 진정상하고 있어 알았어 이거 진심이야 진정상했대잖아 나는 진짜 나는 마음에 들었대 죽이시니까 편을 가르셨어 줄라 그랬는데 싹 잘라줬어 줄라 그랬는데 싹 잘라줬어 나도 애 봐줄라 그랬는데 싹 잘라줬어 이야. 아, 요게. 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공기 먹고 자라는 건 아니니까 돈 문제로 나중에는 제일, 그러니까 몸 힘든 것보다 돈 문제로 싸우게 되는 경우가 진짜 그쵸. 많을 것 같은데 일단 투표하겠습니다. 손주 육아 비용은? 아니, 지금 이것까지 봐주는데 자식이 카드 줘서 그거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남편 편을 들어주실지. 아니다. 육아 비용 정도는 부모가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하다라는 아내 편을 들어주실지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아. 아. 저쪽에 한다미 마담님은 예 지금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좀 네, 네. 아무 보수 없이 해주시구나. 근데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 소소하게 돈이 들어가기는 예. 해요. 돈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소소하지 않을걸 저기. 이게 뭐 하다못해 놀이터를 가더라도 진짜 다른 친구가 막대사탕 먹고 있으면 아, 막 우리 손주가 애걸부걸해서 막 이렇게 먹는 모습 보면 또 자존심도 상하시고 우리 손주 너무 또 이렇게 기죽이 이렇게 싫으셔서 막 이렇게 마트 가셔서 이제 막대사탕에다가 젤리까지 얹으셔서 막 사주시고 근데 정말 이 아이들이 이 조그만 거 한 개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너무 행복해 하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자기가 이 세상에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님,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도 너무 행복해 하세요. 그래서 글을 쓰시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니, 이거 무슨 논리야?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그 여태까지 자식들한테 그렇게 써오셨잖아요. 그렇지. 자식들한테 지면서 잃어가면서 또 없으면 보태주고 채워가면서 그렇게 자식들한테 썼는데 그 사랑이 당연히 이렇게 손주들한테 내려가야 되지 않나. 잃어버리는 고스톱 치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까. 여보세요. 표정 지금. 아, 누나. 야, 이쪽에 표정 우리 보시면서 얘기하세요. 전상의 마담님 표정을 좀 관리를 하시고.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아니, 자기네 생활비 같은 거는 당연히 자기네 돈, 자기 신랑 돈으로 써야지. 부모가 다 쓰고. 여유가 있으면 갈 때 주고 갈 거야. 그러니까 제발 들러붙지 말고 자기네 살림 사는 자기네가 써. 아니 부모가 죄냐? 언제까지 뒤를 대야 되는 거야? 육아 비용 정도는 나는 절대 부모가 쓸 때는 또 써. 기쁘게 뭐 하고 싶은 건 확확 할 수 있으니까 뭐 잔챙이고 뭐고 간에 뭐 부모가 써야 된다 생각 애시당초 끊고 자기네 살림 자기네가 해. 아니 근데 정성호 씨는 네, 지금 사람... 이걸 답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얘기를 하면 지금 잘 생각하시라니까요? 8명이 된다니까요? 8명을 해. 지금 이 막대사탕이요? 한 봉지가 아니라 8봉지. 이 자료화면을 자식들이 이 다음에 틀어주면서 네. 아버지! 내주신다면서요. 내주신다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 따라 제가 내려오신 게 다 지울 거예요. 근데 이 영상. 왜 그니까 좀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왜 전문가 계세요? 왜 전문가 계세요? 사실은 저희는 이제 솔직히 저희 장모님한테 저희는 용돈을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드려서 용돈을 드려요. 그리고 카드도 드렸어요. 네.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쓰시라고. 심지어는 그 카드를 쓰면 제 이름으로 돼 있는데도 문자가 저한테 안 와요. 좋다. 다 모든 걸 다 끊었어요. 다 끊고 어머니 편안하게 쓰시라고 그랬는데 그거마저도 안 쓰시더라고요. 진짜로. 어머니는 그거마저도 안 쓰세요. 거의 뭐 웬만한 거 육아에 들어가는 거 필요한 거는 내가 웬만한 거 다 해주겠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늙으면서 그런 기쁨마저도 없으면 자기는 못 산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기쁨이 이건데 이걸 네가 왜 막냐 이거야. 그러면서 자식 육아를 도울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 막지 마. 막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눌렀습니다. 아니, 근데 네. 한 번씩 아... 이제 한 번씩 그래. 시의 어머니 그리고 친정 엄마가 가서 용돈을 주거나 아니면 장난감을 사주거나 할 수 있죠. 내 손 얼마나 예쁘니까 그 정도 정도는 할 수 그래. 있는데 네네. 저는 그냥 시어머니 어머니가 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봐주신다면 정말 소정의 용돈을 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떻게 생활해요? 그 생활을 할 수도 없겠거니와 그리고 제일 가장 나이스한 건 딸이 주는 것보다 사위가 챙겨줘야 돼요. 아, 사위가 그냥 카드 딱 주면서 어머니 그냥 뭐 아이들 거 아니면 어머니가 뭐 드시고 싶으신 거 드세요 하시면서 카드를 쥐어줘야지. 근데 안 쓰시더라고. 안 써도 왜 쥐어줘야지. 아, 애들이 다금발이 회를 먹고 싶다더라. 아니 카드깡을 하셔도 되고 다 해도 되는데 안 쓰시더라고. 아니 통장으로 계좌이체 해줘. 아니, 카드를 그래? 쓰던 용돈을 용돈을 드리던 육아를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분명히 육아 비용은 줘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육아를 키울 때는 나이가 어느 정도 60 이상이 됐을 텐데 경제적인 여유가 물론 있다면 그거 쓰는 건 뭐가 아까워. 얼마든지 쓰죠.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내 자식에 들어가는 돈 뭐가 아까워. 할 수 있으나 내가 노후 대책을 100세로 생각했을 때 그 계산을 다 해놔야 돼. 이게 되지 않고 내 자식이 우선이니까 자꾸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들어가면 내 쓸 수 있는 돈이 어느 순간 나가버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자식한테. 아니 뭐 하셨어요. 자식 대비 안 하고 이런 거니까. 대비하지 않고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한다 그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육아를 한다면 자식이 딸이든 사위든 엄마 내가 이 정도의 거는 엄마한테 드릴 테니 절대 엄마 돈을 쓰지 마세요. 저렇게 보이시는 너무 사랑해. 그거는 알겠으나 그거를 그냥 넘지 장 한번 보면 우리 보통 알지만 10만 원 먹잖아요. 거기다 애기 먹인다고 고기 사면 우스워. 그게 뭐 한 달에 몇 번이면 그게 얼마야. 그것만 들어가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계획 있게 부모가 써야 된다. 노후 대책을 대비해서 내가 쓸 건 쓰고 자식한테 무조건적인 올인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아니다. 생각해요. 우리 딸이 예.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 정도 쓰라고 돈을 줘요. 예.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만 하면 되는 건데 그 안에서 하면 되는데 그거를 넘어가죠. 그거는 따르고 자기 카드로 그냥 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참 위험한 생각. 딸한테 받는 거 세이브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보기에는 세이브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또 써. 그것도 또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써.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뭐 형편에 따라서 그걸 주고 안 주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어쨌든 그것도 노동이니까 노동의 대가는 얼마를 됐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딸한테 받아야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노동을 하지도 않는 분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노동을 하는 분은 기꺼이 자기가 즐거워서 하고 있는 노동인데 왜.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네, 조금 도와주기 하지만 난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부모가 아니, 너무 노동 나름대로 하고 있다니까요. 나도 네, 그러니까 조금 하셨어. 근데 지금 억울하셨어. 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이제 우리도 다 20대 때 결혼해서 살아봤잖아요. 이게 부모 도움을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제 하나하나 읽어 나가는데 우리 청준 씨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자기 수입이 있고 없지 않을 거라 난 분명히 믿어요. 아니죠. 네, 있고 그 빈내지 않고 또 그 정도의 소득을 앞으로도 향후 어느 정도까지는 벌 수 있는 상황이면 그 자식을 위해서 100만 원 안 받는 것이 자식을 크게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식도 40, 50 되면 1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야. 아니, 그러나 저는, 30대 때는 큰 돈이에요. 큰 돈이지. 그 살림을 잃고 나가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모가 돈이 되게 많아서 1억씩 2억씩 툭툭 떼어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상황이 되면 요런 돈을 너네들 알뜰하게 모아라. 그리고 종잣돈을 만들어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부모가 기꺼이 아니, 이런 돈을 써주는 거 끝까지 저도 봐요. 그게 지금의 아니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한테 굉장히 희생적이었어요. 맞아. 그런데 지금 부모는 자기 자식한테 그만큼 희생적이지 않다는 거야. 아이고 받아먹은 거는 되게 많은데 자식한테 내려주는 게 인색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요? 네. 아닌데. 나는 아니에요. 아닌데. 아닌데. 아닐 정도 얼마나 나는 형의 말을 이해는 하겠지만 어떤 부모가 내가 돈이 많은데 그거 솔직히 뭐 100만 원 받으면 뭐 하겠냐고. 물론 형 말대로 돈이 없으면 받아야겠지만 그런데 돈이 많아도 100만 원이라는 돈은 받아야 돼. 무조건 받아야 돼. 받아야죠. 내가 그 100만 원을 받으면 200만 원 쓰겠죠. 돈이 많으니까. 200만 원 쓰는 그냥 200만 원 쓰는 거하고 받아서 300만 원 쓰는 거하고 달라요. 맞습니다. 자식도 아 우리 부모한테 드리는 거를 맞아. 당연하게 해서 드려야지. 감사하다는. 그래야지. 우리 엄마 아버지 잘 보니까 굳이 안 주는데 우리는 그리고 이거는 다르다는 거죠. 자식도 고마움을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것부터 하지 않으면요
부모님 생신 때 무슨 날 때 내지도 않아요.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그 생신 때 뭘 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딸이라도 그렇게 해서 사회가 보고 배우는 거지. 여보,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죠. 남자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딸 사이도 당연히 주제 이게 맞는 거지. 안 줘도 돼.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돈이 아무리 부모가 돈이 많다고 그래도. 그래서 형의 말은 이해는 가지만 이해는 가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아내 입장, 할머니 입장이잖아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육아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가 낼 수 있다라는 거는 아니야. 내가 볼 때 이 두 문제는 풀어잡지를 못해. 엄마가 지금 자기 딸의 아이를 봐주고 있어서 딸이 얼마를 줘서 엄마가 그 돈 가지고 애를 잘 지금 케어하고 있잖아. 네. 근데 하루가 좋을 것 같아. 그럼 야, 오늘은 네가 준 100만 원에서 5만 원을 더 쓸 거야. 왜 하루를 사니까 나고 105만 원을 받고 이건 풀어잡게 하고 그리고 또 야, 내가 쓰자. 야, 한우 오늘은 내가 살게. 아, 생색을. 이런 맛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엄마가 지금 너무 뭘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은 뭘 해주잖아요? 감사해야 할 줄 알아야 돼. 그치. 그 둘째 딸, 난 저러는 안 볼 거야. 그치. 그 둘째 딸, 난 저러는 안 볼 거야. 진짜. 제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있잖아요. 저도 육아를 해봤지만 지금 7살 먹은 손주도 데리고 자요. 팔 비게 해가지고 맨날 데리고 자면서 진짜 팔목이 아파서 된장치대다 와서 밤에도 알라 그 안고 여기 목에 매달리면 이런 데도 아프고 이런 데도 아프고 다 아프지만 이쁜 걸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육아하는 나는 여유가 되니까 딸인데고 며느리 있는데고 돈 안 줘도 나는 내가 돈 써도 즐거우니까 하지만 형편이 안 되는 사람 있는 데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 이거. 육아는 내가 하고 싶어서 좀 하는 건 괜찮지만 몇 년 동안 길게 해버리면 그 봉급 받아가 착착 재가지고 노후 할 수 있는데 그거 가서 시간 다 보내버리면 내 인생은 없어진다. 그러니까 육아는 항원, 육아는 절대 반대다 이겁니다. 이게 형편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쉽게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항원 육아의 대가로 그 자식에게 이제 용돈처럼 아니면 그게 용돈이 아니지 이건 대가로 만약에 대가죠, 받는다면 그냥 적당한 최저의 적당함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뭘 모르겠어. 엄마는 네. 가족이니까 뭐 이러면서 뭐 베이비 시터보다 뭐 조금 덜 줘도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하는데 제 생각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수입이 많으면은 더 많이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자녀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엄마가 돕는다. 그럼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내놔라. 그러면 부모가 어딨어. 그건 형편대로 하지만 저 엄마를 가족이나 가족이다 그런 걸 너무 부려먹으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에 따라서 그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야 된다.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자식이, 내가 수입이 많을 때는 좀 더 드리고 엄마 저희 오늘은 이번 달은 적자예요. 오늘도 150만 원 내세요. 이렇게. 자기네는 애기도 넷이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그리고 그거 자기는 또 돈도 많이 버니까 좀 넉넉히 드려요. 아 예? 아니 그럼 우리 애들은 따지면은 예. 그 애 보는데 다른 데 가서 하면 좀 많이 받잖아요. 근데 아까 근데 왜 100만 원 하신 거예요? 자식이니까 자식이니까 조금 양보해서 그냥 150 정도면은 그냥 적정할 것 같아 나도. 아까 근데 왜 100만 원 하신 거예요? 안 줄까 봐. 아 그건 혹시 또 이제 내가 던져본 거죠. 크게 부르면 또, 크게 부르면 또 이제 반감 살까 봐 100만 원 주면 어떠냐고 딱 했는데 그것도 안 주겠다는 거야. 거기서 이제 딜을 하려고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프로답게 자 이번 달에 얼마? 100만 원? 알았어. 네 애한테 들어가는 게 100만 원씩 들어갈 거야. 다음 달에 150? 이번에 150만 원씩 들어갈 거야. 서비스가 달라지는 거야. 그럼 그럼. 선주가. 겨울에도 이제 뭐 니트만 입힐 수도 있고 말해 줄 때는 패딩 입히고 뭐 밥도 메뉴도 달라지고. 예비 며느리가 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 난 그럴라면 맡겨라. 되게 네. 자식을 키웠을 때 그럼 그 자식은 커서 부모한테 그렇게 맞아. 고마워하고 우리 다 그랬나요? 저도 생각해보면 그게 부모가 날 어렵게 키웠잖아요. 알아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러나 내 살림 생기면 내 살림 살고 조금 돌봐드리는 거지. 아유, 우리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그 생각은 안 드는 게 사랑은 내려가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인간이 멸종되지 않고 생존이 되는 거야. 효자만 계속 있고 효부만 계속 있어 보세요. 어렵다. 자식이 다 희생되고 나면 대가 끊기는 거예요. 내가 X끼 키웠는데 X끼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손주한테서 그까지 기대를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다섯 살까지 걔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해서 사회활동할 때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력이 되고 체력이 되면 돌봐준다는 거지 뭘 대가를 바래요, 대가를. 이 프로그램이 진짜 나랑 잘 맞는 게 달라.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오늘 정말 많이 나오는 완전 거예요. 신나셨네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최고입니다. 칼로 드러나시네. 최고예요. 아, 내 스타일이에요. 사실 제가 이제 막 이거 이 주제를 가지고 인터뷰를 했었을 때 사실 되게 막 한 번씩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그 눈물이 아니고 화가. 아니 눈물이. 눈물이. 네, 그러니까 그 내리 사랑이라는 게 내리 사랑이기는 한데 제가 이제 제 자식을 낳으니까 저희 엄마가 저를 키우면서 했었던 말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임신을 아이가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저를 품었을 때부터 저희 언니들을 품었을 때부터 막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청바지를 너무 싫어하세요. 왜냐면은 만삭일 때 쭈그려 앉아가지고 청바지를 빨았었던 그 기억이 너무 너무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서 그러니까 요즘에 아기를 키우면서 그 마음이 진짜 많이 드는 게 아 내가 이랬을 때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내가 이랬을 때는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하는 생각에 자꾸만 뭘 눌러도 내가 나중에 내 자식이 그러니까 내 자식이 진짜 너무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내 자식이 또 자식을 낳는다면은 내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그냥 그 자식마저도 사랑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내가 키워줘야지 그러니까 약간 빙의가 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 와이프 분이랑 그래서 되게 약간 계속 약간 그 눈물이 좀 생각하는 거는 네. 지금 아직 너무 젊어서 그래. 젊어서 그래. 정말 내 나이 되면 황혼유가 그러면 조금 생각하게 될 거예요. 맞아. 아니 어쩌다 한번 보는 건 몰라도. 예. 아니야. 맞아. 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